우리가 막 지금 소재가 맥주 얘기를 막 하고 있어. 너 여기 사람 진짜 맛있는 데 있다는데 얘가 아, 어 그래 거기 맛있어가 아니라 28살 미니입니다. 저희 내일 와우 워크숍 가요. 27살 햇님입니다. 저 내일 받았어요. 짜잔. 30살 호두입니다. 저 곧 생일이에요. 28살 성욱입니다. 저 호두님이랑 부산 해리단길 다녀왔어요. 재밌었어. 나도 햄버거 먹었다. 맛있었다. 각자마다 있을 거야 분명히. 그죠. 설레. 와. 내가 봤을 때 눈이 큰 사람이야 이거. 저기요? 뭐야? 제일 큰데요? 약간 니니님 감성이긴 하다. 눈 세 번. 세 번이면. 아 여기 있으신 거 같은데. 저는요 눈빛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. 너무 말 했어요. 눈으로 얘기했잖아요. 눈으로 얘기했잖아요. 너야 그랬어. 오늘 오랜만에 슈트를 잘 못했어요. 그래서 누구지? 그래, 성웅님이에요? 성웅님이네. 어? 나지로. 와 귀여워 나지로. 나지롱 요 녀석들. 아, 그. 저는 근데 세 번 마주치는 게 길 가다 세 번 이런 거 말고 뭐 편의점에 뭐 사러 갔는데 세 번 마주 이런 거 말고 아, 네. 어떤 자리나 모임에서 아.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아. 진짜 이유가 없으면 어떡해. 그니까 그 이상하잖아. 왜 이유 없이 나를 세 번이나 볼까. 그리고 사실 어떤 그 눈빛도 포함돼 있어요. 그 사람의 그 눈빛이 뭔가 약간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알아. 그렇게 생각했지. 눈빛 못 읽어요? 기억을 한다고? 눈빛이 있어요 진짜. 어 눈빛이네요? 어 맞네. 아, 눈빛이네 민희도. 눈빛에서 다 느껴져요. 그 눈빛에 하트가 보여요. 우리가 입쪽이고 이쪽이 눈 쪽이네. 우리네 눈이랑 입이네. 얼굴이네 다 얼굴. 얼굴이네. 아, 다 얼굴이긴 하네. 아, 근데 호두님 저 왜 이렇게 웃기지? 진심머리 미소. 아 저 사람 진짜 웃긴다고. 저 봉사 아니에요 봉사? 미소에 있습니다. 봉사? 어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가다가 갑자기. 가다가? 아니 그냥 딱 얘기를 하다가 나랑 대화하다가 약간 뭐 이런 게 있어요. 비웃는 거 아니야? 비웃는 거? 못 봤어요? 나 기분 나빴어 지금. 나 비웃는 거 같은데? 아니 하다가 아 나봐요.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얘기하다가 계속 아 그래? 아 뭐야 로봇이야? 아니 웃는 게 안 아니야 얘기하다가 웃는 게 안 끊겨. 그러면 진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나도 바보 아닌데? 나 알 수도 있는데. 바보 쩡꾸야. 알았어 바보야. 근데 햇님의 입모양은 뭐예요? 입모양은 좀 신기해. 입모양. 계속 이래. 아, 나갈 때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? 형님. 어, 어제 밥은 먹었어? 아니 이거 어때 이거? 이거 어째서? 무슨 서브야? 뭐예요 입모양? 이게 뭐예요? 뭐냐면 입술 그게 아니라 진심어린 미소인데 이게 감정이 너무 새어나와서 그 입에 힘을 주는 거야. 아, 힘 주고 준 거야. 뭔데? 봐. 너무 좋은데. 어, 맞아. 이게 웃는데 뭐야? 한 거야? 그래 난 뭐야? 느낌이 안 오네. 아,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 하다가 해봐. 아니야.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해봐. 아 나 아니야. 아니야. 나 진짜 알게. 와. 이런 거 아니야? 약간 느낌 있어. 약간 이런 거야. 약간 느낌. 아니 약간 참는 거지. 약간. 아 뭔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. 그러니까 입가에는 너무 이제 감정이 튀어나오려니까 이걸 막는 거죠 자기가 힘으로. 어 그런 힘 모양. 아 뭔지 알겠다. 뭔 말인지 알겠죠. 저는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연락이. 그치 연락 중요하지. 진짜 밤에 연락이 끝났어. 아침에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알지. 아. 이거 아침에 딱 먼저 와 있으면 어? 아, 오케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. 저는 약간 카톡 할 때 상대방이 누가 봐도 약간 좀 이어가려는 그런 느낌. 아 진짜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나는 약간 끝낸 거 같은데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이어갈 때. 맞아. 네, 그런. 아. 중요해. 왜냐면은 내가 좋아할 때는 분명히 물음표로 계속 건져. 어, 네. 맞아. 내가 관심 없을 때는 그냥 딱 용건만 하고 끝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물음표를 왜 자꾸 뭔가 물어보지? 그럴 때 이제 확실히 딱 잡아냈어. 그, 저 그거 우리가 막 지금 소재가 맥주 얘기를 막 하고 있어. 너 여기 사장 진짜 맛있는 데 있다는데 얘가 아, 어 그래 거기 맛있어가 아니라 거기 맛있는데 주말에 먹으러 갈래? 어. 뭔가 만남을 자꾸 만드는 거야. 맞아. 어.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. 어. 얘기하실 때 나는 이게 좋아. 다음에 그럼 거기 다음에 만나자. 계속 다음 약속을 잡아보고. 다음에 하면서 그냥 날짜를 아예 정해줬네.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. 그래 다음에 가자. 이거랑 우리 다음 주 갈래? 이거는 너무 달라. 맞아. 이건 조금의 디테일이 달라. 놔둬야겠다 그건. 아 이렇게 싸울 거예요? 아, 뭐 오늘 알아볼 거야? 맞짱아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그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전화 같은 거 금방 알아챌 때 아~ 어. 그런 거 잘하잖아요. 맞아 저 진짜 알아요. 오늘 그럼 미니님 달라진 거 뭐 바뀔게.
제가 좋아하는 거에서 아시죠 이거?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는 건지 아시죠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개인톡 해보신 거예요? 네. 오. 개인톡 한 거. 어, 저도 개인톡. 단톡방 말고 개인톡. 그냥 뭐 물어보는 척하면서 저걸 말하고 이거 뭐야? 아, 그때부터 이제 첫 톡을 탁 트는 거죠. 첫 톡을 트네. 너무 웃기다 표현이. 저도 단체 톡에 있을 때, 아 단체로 있을 때 그 사람 근처에 가 그냥 가 있어. 그렇게 밀착해서요? 아, 이 정도는 아니고 되게 친해져가지고 우리 부산 갔다 왔다. 같은 방석. 호두님은 그럼 저희가 이때까지 다 얘기한 거 해본 적 있어요? 아 해본 적 있냐고? 직접 해본 적. 다 해봤던 것 같아 진짜 거의 다. 지금 말씀하셨던 손톱, 개인톡도 다 해봤고요. 눈빛도 보내봤고요. 입모양도 해봤고요. 등심어린 미소. 그쵸 이것도 다 해봤고요. 그 미소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 혼자 웃은 거였다. 걔가 봤으면 그냥 혼자 실실거리는 거였잖아 그냥 우상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, 인상 우상. 좋은 사람 해맑은 친구 어 진짜 그랬었다 눈치챘을 때? 저는 그 말했잖아요 조금 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하면 바로 끊는데 내 좀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 막 얘기하다가 제가 먼저 제안을 해요 만나면 아 좋아하는 애인데 이 주말에 내랑 맥주 먹을래? 만남을 내가 그냥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 오케이 얘도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라고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근데 눈치챘을 때 뭔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약간 단칼에 좀 예를 들어 선톡이 계속 와도 그냥 아 너 피곤하다 자야겠다 하고 그냥 자거나 그냥 확실하게 그냥 그렇지 나도 마음이 있다 그럼 이제 촉 가지 응? 난 눈치챘을 때 다 비슷한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너무 답장 바로 하면 좀 너무 좀 들킬까 봐 살짝 이렇게 한 1, 2분이라도 좀 했다가 이렇게 답장하고 이모티콘 많이 쓰고 근데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 표정부터가 다르네 아니, 바로 표정이 너무 달라 귀찮더라고 답장하면 또 바로 답장 올 거 아니까 더 시간을 두더라고 보냈을 때 그렇게 저녁에 답장 온 남자들이 똑같은 심리였겠구나 왜 그래? 남자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 왜냐면 니냐 왜 그래? 아침에 잘 일어났어 그러니까 잘 자라고 답장하는데 왜 그래? 패턴이 이상하잖아 그럼 나도 응 잘 자 하고 다음날에 굿모닝 하네 굿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래? 누가 저를 좋아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방금 주체할 수 없는 입을 봤어 내가 호준이 그럼 만약에 안 좋아하는 사람 딱 선을 그다 저는 카톡으로 왔다 그러면 네, 응, 어 끊긴 뭘 끊어요 회사 컴퓨터에다가 모니터 그 엑셀 파일로 열어가지고 창 싹 투명하게 해가지고요 일하는 척 하면은 걸렸다 걸렸어 아니에요. 누구야? 솔직히 진짜 바로 해요 창 투명 파일로 열어놓고 그래 안녕하세요 어?